소소한 이야기. 미니가 여선이 반겨주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영국에서 15초 만에 한 제품씩 팔린다는 불독 3종 스킨케어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영국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제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독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독 스킨케어 3종 세트입니다. 페이스 스크럽, 페이스 워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페이스 워시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사실 땀도 많이 흐르고 얼굴에 개기름도 많이 나옵니다. 유분이라고 하죠. 그 유분들을 얼마나 잘 세척할 수 있는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워시는 저는 이제 폼클렌징으로 생각했었는데 투명한 액체입니다. 거품은 풍성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역시 유명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뭔가 뽀득뽀득한 느낌이 들어요. 폼클렌징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면서 좀 개운한 느낌이 드네요. 페이스 스크럽이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후에 내용물을 적당히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색깔 보십시오. 색깔 검정색이네요. 좀 독특하죠? 버석버석거리는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있는 각질 같은 거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스크럽 제품입니다. 사우나하고 나온 느낌처럼 촉촉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겠습니다. 자, 설명서에는 아침 저녁 세안 후에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면도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커버링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색깔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뭐 로션 제품과 색깔은 동일합니다. 얼굴과 목도 발려라고 하네요. 라벤더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로 스킨과 로션 역할을 같이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ade in the United King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제품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